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제 언니 운영자 일을 하면서 취미로 개인 방송 빠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언니 보려고 유튜브 시작해서 막 언니 강의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. 그랬는데 어느 날 공지가 올라왔어요. 양띠 언니의 그 인기를 얻어서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하지 말아달라? 어떤 카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걸 보고 이거 난가 봐 하면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. 밖에서 그분들이 보려고 한강에 갔는데 그걸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. 내가 팬심으로 시작을 한 건데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죠. 언니한테 피해를 줄 줄 몰랐다. 저는 앞으로 언니 뭐 운영자나 그런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응원을 하겠다라고 보냈는데 언니가 어? 야 무슨 소리야? 너 잘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자! 언니가 딱 그 말을 해가지고 와 양지영! 와 지영씨요 와 저 기운